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를 앞두고 충청북도가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섭니다. 30여 개 공공기관 유치가 목표입니다.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에는 못 미치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해 충북도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 논의에서 불거진 갈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단재고 개교 시기를 놓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출전기회를 얻지 못했던 양궁의 김우진이 전국체전 4관왕을 차지하며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종합 7위 달성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를 앞두고 충청북도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2개 기관 유치를 공언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절반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허허벌판이던 진천과 음성군의 경계가 신도시로 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충북 혁신도시입니다. 2014년 2,600명이던 인구는 12배인 3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10년 동안 50% 가까이 급증하며 충북의 신성장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목적이 모두 교육이나 연구라 상주 직원이나 예산, 매출 규모가 전국 최하위권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진천, 음성, 양군이 다른 혁신도시 평균의 3.2배가 넘는 123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각구의 노력 끝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가 예고된 가운데 충북도가 31개 공공기관 유치를 공언했습니다.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을 의식한 선점 전략의 하나입니다. 지역 전략산업이나 기관과 연계해 종사자 2,000명이 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3,000명 규모의 한국환경공단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기관들을 비롯해 대한체육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우선 13개 기관은 충북 혁신도시로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한국공항공사와 코레일 자회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18개 기관은 혁신도시가 아닌 충북 곳곳에 분산 유치한다는 계획도 담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선 1차 이전 당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공기업 배정이 전무했던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향후 정부의 논의 동향에 맞추어 봄 도민 유치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164만 도민의 힘을 한데 모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 발표는 일단 총선 이후로 연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다고 해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합니다. 국내 700만 명이나 있을 정도로 흔하지만 법 규정이 없어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조례를 충북도의회가 만들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11살 현주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만화 영화와 인형을 좋아하는 건 또래들과 같지만 공부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현주는 쉬운 내용이라도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이해할 수 있는 경계선 지능인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로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느린 학습자라고도 부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능지수 기준으로 보면 인구의 13.6%, 한 반에 3명씩 국내에만 699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습도 문제지만 생각이나 언어 표현이 서툴러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현주가 이제 겉모습으로는 괜찮으니까 다가와요. 다가오면 말을 꺼내는 순간 뭐지? 쟤 이상하다. 이런 걸 딱 알아채더라고요. 경계선 지능인 대부분은 장애 등급이 없기 때문에 교육 지원은 물론 군면제나 취업 같은 혜택이 없습니다. 관련법도 올해 4건이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이 없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 인식이 크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충북도 의회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14번째로 빠른 것은 아니지만 평생 교육이 아닌 포괄적인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곳은 충북을 포함해 4군데뿐입니다.
경계선 진흥인에 대한 시책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해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과 치료, 교육과 취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과 치료와 다양한 뭐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경계성 진흥인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경계선 진흥인 700만 시대. 느리기는 하지만 꾸준한 교육을 통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8곳으로 늘어납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충북문화재단과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 4개 기관의 장을 새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 산하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4곳에서 8곳으로 확대됩니다. 조례안에는 인사청문 특위 구성과 인사청문회 절차,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 논의에서 불거진 갈등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생 반대가 큰 상황에서 화학적 통합이 가능하겠냐는 건데요. 이와 함께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선 단재고 개교 연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에 압도적인 반대표를 던졌던 충북대 학생들. 국정감사장에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학생들은 투표율도 59%에 불과한 데다가 반대가 87.41%가 나왔네요. 예. 지금 학생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학생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상대적으로 충주에 있는 교통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교명과 졸업장 유지를 요구하는 충북대 학생들의 주장도 통합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적인 발전, 서운하지 않게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그런데 통합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다던 충북대 총장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기들의 의사를 분명히 보여줬고 그 의견에 대해서 논의는 해야 되지만 학생들과 생각이 같다는 점을 인정하고. 네. 충청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초 충북교육을 달궜던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배제 논란과 전임 교육감 흔적 지우기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전임 교육감이 추진하던 공립대안학교인 단재고 개교 연기를 두고는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개교를 연기하는 것은 저는 예산의 낭비, 시간의 낭비, 재원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결코 그분들이 5년 동안 한 내용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그 내용이 충족하지 않다는 건 제 판단이고요. 또 도교육청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질타와 함께 보건교사 충원과 학교 급식실 노동자 처우 개선,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질의와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의 교권 보호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직원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교육감, 교장 등 관리자에게는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게 하는 조례가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청은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공식 입장을 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예선 라운드에서 한국 선수 가운데 꼴찌를 하며 경기에 출전조차 못한 김우진이 전국체전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폐막을 하루 앞둔 가운데 충북의 애초 목표로 했던 종합 7위 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사흘 전 30m와 5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청주시청 김우진. 개인전 결승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시위를 당겼습니다. 결과는 6-0 승리. 전국체전 첫 개인전 금메달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잠시 미루고 다시 나선 단체전 결승. 충북은 제주를 6-0으로 이겼고 김우진은 4관왕을 차지하며 신궁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항저우까지 가서 경기에 뛰지 못했던 아쉬움을 씻어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아쉽게 4위에 그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좀 매우 아쉬웠었는데요. 이번 정체전에서 좀 더 잘해서 도민분들께 이제 좀 기쁨을 좀 전하고 싶어서. 구기 종목에서도 승전보가 이어졌습니다. 충북대 소프트테니스는 결승에서 순천대를 2대0으로 물리치고 전국체전 8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충북과 럭비는 실질적인 결승전인 부산체구를 26대24로 이기며 한 경기만을 남겨뒀고 청주시청 세팍타크로도 결승에 올라 금메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일신여구도 무난히 결승에 올랐습니다. 수영에서도 금은동 하나씩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쁘고요. 열심히 가르쳐주신 만큼 결과로 보답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애초 충북이 목표했던 종합 7위는 어렵게 됐습니다. 예년보다 초반 탈락한 종목이 많고 종합 득점도 부족했습니다. 현재 순위는 17개 시도 가운데 10위. 마지막 날 구기 종목 결승과 체조 등에서 순위를 끌어올려 한 자릿수 진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올해 충청북도의 오존 경보가 지난해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발령한 오존주의보는 5월 2건과 6월 3건, 7월 1건 등 모두 6건으로 지난해 19건의 31.5%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5% 수준을 보인 올해 전국 발령 건수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과 일사량은 지난해와 차이가 없었다면서 2배 이상 늘어난 강우량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내일부터 12살 이상의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일제 접종은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와 신규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라 기존 백신보다 4배 효과가 있는 XBB 1.5 단가 백신을 사용합니다. 연령대별로 65살 이상이 우선 접종 대상이고 12살 이상, 65살 미만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접종은 백신을 보유한 의료기관이나 병원을 방문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양군에 이어 괴산군에도 소아 청소년과 순회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청주의료원은 괴산군과 소아 청소년과 순회 진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괴산군 보건소에 전문의를 파견해 소아 청소년과 진료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괴산군은 원활한 진료실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와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주시 낭성면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랜드가 들어섭니다. 레저 아웃도어 업체인 코베아는 청주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낭성면 삼산리 일대에 1,000억 원을 들여 다양한 유형의 캠핑장과 물놀이 시설, 인공 암벽장, 공연장 등을 갖춘 캠핑랜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베아는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실시 설계 등을 거쳐 2025년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청주시의 국제교류 도시가 9개국 13개 도시로 확대됐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